안녕하세요. 저 우집 아종훈입니다. 어제 그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러니까 사실상 참고 자료 없이 생각으로 그리는 나무 유형 세 가지. 지금 말하자면 나무 유형도 그렇고 그 유형에 속하는 나뭇잎 세 가지. 요건 지금 앙점입니다. 그 앙점 나뭇잎. 요건 실제 그 자연스럽게 산에 나 있는 그 흔한 갈나무. 그런데 요 갈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다섯 개씩 꽃잎같이 생겼어요. 꽃잎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형성하는 거죠. 멀리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갈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앙점, 언점, 여기 밑에 써놨지만 언점, 늘어질 언, 쓰러질 언, 그런 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점. 나뭇잎 자체가 조금 늘어진 듯하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이제 그거는 언점이라고 그러고,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건 참나무. 그 소위 상수리 나무라고는 그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가 아니지, 상수리. 그래서, 요 참나무. 상수리 참나무하고, 요건 그냥 순수한 갈나무. 근데 갈나무 느낌이 다르잖아요. 요건 아래로 조금 쭉쭉 흘러내리는 느낌. 이거는 조금은 평평하게, 아니면 또 이런 거는 또 위로 좀 뻗친 듯, 옆으로 뻗친 듯, 이렇게 좀 싱싱해. 이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싱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죠. 이제 중요한 것도 이 옆에 이게 오동잎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사실과 조금 동떨어지기도 했는데, 참고로 한 거예요. 오동잎. 이걸 참고로. 근데 평점. 왜 이렇게 굵고 진한 잎을 여기 이제 예를 들어주느냐 하면, 평점은 무성한 이파리. 그 밀림, 컴컴한. 그런 그 밀림 같은 거. 또 석양의 그 비친 그림자. 뭐 이런 거. 그릴 때 평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무도 오동나무로 택했고, 오동나무는 이파리가 크고 좀 진해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평점은 지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대개 이거는 이런 갈나무 같은 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적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또 이해가 더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앙점, 언점, 평점 그런 나뭇잎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디서 생겼나,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소산이 어딘가, 이제 그걸 조금 예, 궁금증을 덜어드리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앙점, 이거는 언점, 늘어질 언이라고도 하고 쓰러질 언이라고도 이렇게 평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나무점을 어제 얘기했듯이 어제 그린 관념 기법 거기에다가 이 나뭇잎 삼형을 거기다가 지금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화선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일자나무. 이번엔 조금 쉽게 일자나무 이렇게 좀 구릇고개를 안고 한꺼번에 이렇게, 이거 몰골법이죠? 몰골법으로 이렇게 그려내리고, 자, 여기쯤 하나 쭉 가고, 여기쯤 가고,
조금 이렇게 빨리 그릴 수도 있죠. 내 앞쪽, 내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뒤쪽으로 가는 거고. 가지. 내가 좀 이제 가지는 어차피 잎 그리면 많이 덮이니까 섬세하게 끝을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 그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앙증, 앙증. 방금 전에 그 참고 자료에서 보다시피 앙증. 앙증은 나무 가지부터 먼저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무 가지 끝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넓게 이렇게 세 개씩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기초 나뭇잎 그리는 앙증 그리는 방법은 맞아요. 이렇게 여기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 기초라고 해서 그걸 그냥 실제 그리는데 사용하게 되면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림에서는 어떤 터치의 위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무시하고 어쨌든 하나 둘 셋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셋이요, 이렇게 해도 셋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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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셋씩 셋씩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가운데에 중심에 딱 뻗쳐 있는 이 가지를 에워싸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점을, 앙점을 콕콕 찍어서 이렇게 쭉 치야 돼요. 이렇게 친다. 터치처럼. 그래서 점에 이렇게 꼬리도 생기게. 이렇게. 그래야 이 나뭇잎이 살아 보이고 나뭇가지에 딱 붙어 있게 됩니다. 나뭇가지에 꼭 점을 거기다 대고 붙여놔야 붙는 게 아니라 이런 터치로 방향성을 택해서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자연 이파리가 붙게 되는 겁니다. 많이 그렸네요, 또.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자기 판단을 또 하는 거,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파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쳐 있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몇개더 겹쳐서 해요. 자, 빨리 해서 잘안 보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따따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일단 봐가면서 옆에 거 그리가면서 또 수정이 필요하면 조금 더 필을 보태기 가필을 하면 됩니다. 자, 일자나무의 앙점 그랬어요? 일자나무의 앙증. 잘했어, 그러니까. 일자나무의 앙증. 하나 해야 되고, 그다음 까치발. 까치발은 어제도 그렸듯이 그 나무를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Y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구루 아니 몰골로 한꺼번에 그거 내리고 또
이거 비슷해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게 실경이 아니고 이거는 관념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큰 줄기에 매달린 또 다른 큰 가지. 여기서 이렇게 엮였었고요.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뭐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이거 비슷해요. 기억 자세히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안 될 때는 무조건 와 있죠. 그래도 안 되면 꽉 집어. 그리고 붙이면 돼요. 진나무나 그럴까? 진나무 허리개. 허리개.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있다는 거를. 이거는 착, 까치작, 발족, 까치발, 작죽형. 까치발. 이게 까치발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까치발. 여기도 까치발. 여기도 까치발. 그걸 보고 모두 까치발이 차곡차곡 보완하듯이 쌓여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뜻 까치발처럼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으면 까치발이고, 또 Y자라고 굳이 이제 또 그렇게 주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점 하나 둘 셋 날 쳐다보는 언점, 그리고 우측을 쳐다보는 바라보는 언점, 좌측을 바라보는 언점, 요거 가지고 이제 다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역입 역입이요. 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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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출. 그 소리 대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굳이 이게 여기 올라가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올라갈 때 이렇게 할 때 이미 눌러지니까 옆을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또 하고 올라와서 하고 그게 아니라 연속 이어서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 이렇게 자동으로 역입해서 이 언점이 되는 이건 솜씨도 아니고요. 순전히 너무너무 많이 연습한 거예요. 재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혹시 있다면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린다고 말, 많이 그렸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잘 그린 게 아니라 많이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나무. 소위 상수리나무라고 하지. 상수리나무. 묵, 도토리 묵 쓸 때. 도토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수리라고. 또 그 외에 밤나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아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나뭇잎이 조금 아래로 슬쩍 흐르는 듯 늘어진 거 그런 거를 그릴 때 원점 지금 이 원점으로 그리면 됩니다. 원점으로. 어, 이거. 원점으로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지금 이제 뭐 조금 자연스럽게 된 것 같네요. 그냥 했어도. 요거 이제 흐리게. 흐리게. 요거는 내 앞으로 보는 걸로 그렸다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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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거는 그냥 살짝 해드릴게요. 자. 뭐, 이렇게 또. 뭐, 다 그렸다고 하죠. 다 그려도 와야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원점 나무 그렸고요. 또. 다음은 평점입니다. 평점. 평점은 사실, 가지. 가지 먼저 그리지 않고 해도 돼요. 평점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밀었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점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삐죽해져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었다가 땡기고 하는 원인이 글씨도 그렇고 옆필은 시작 머리의 모양을 네? 좀 아름답다기보다 사실상 네. 원하는 대로 너무 날카롭지 않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차피 나무가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관념이잖아요. 관념은 이때 이렇게 나무를 그려요. 지금 Y자로 그릴 겁니다. Y자로. 자, Y자로 그렸죠. 그러면 여기 자꾸 내려오면 여기도 이게 Y자가 이렇게 가면 까치발이 돼버리니까 이 가지를 이렇게 하면 이게 Y자 됩니다. 이게 Y자. 그러면 여긴 또 편하게 Y자가 되고 Y자 됐죠? 이제 Y자. Y자, Y자, Y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자라고 해서 그게 아주 무슨 판박이처럼 도안처럼 Y자가 어디 있느냐 Y자가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회화 그림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려면 그렇잖아요. 막막하고, 어디다 좀 슬쩍 기대고, 뭐, 글씨면 글씨. 내가 하기 쉬운, 이게 나뭇가지 그려라. 그러면 어려운데, Y자 하나 써. 그러면 그 쉽듯이.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자, 이렇게 가서 또, 좀 쑥, 여기 비었으니까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야 돼. 어, 있죠. 이제 맨 위에 가서는 이제 그 Y자 너무 주장하지 말고 까치발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섞어서 Y자 비교적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Y자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Y자 나무. 자, 이 정도 해놓고요. 그래서 이 평점은 많이 무성한 그런 여름 숲, 내지는 덩굴, 뭐,
노을, 저녁 황혼 노을에 비친 숲,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릴 때 많이. 이때 역시 가운데 촘촘해다가 좌측으로 가면서 좀 흐리기도 하고 드문드문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 실질적으로 작품에 들어가서 그때 형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대충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쯤은 이거 잘 보이지도 않을 거야. 화면에.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한자로 작대기 아짜죠. 그래서 아짜형이에요, 아짜형. 작대기 아짜. 아짜형 나무에 나무에. 아, 여기 원점이라고 앉았구나. 아짜형 나무의 평점. 평점. 나무. 이건 까치발 나무에. 나무에 언정 언정 나뭇잎. 자, 이렇게 이렇게 또 뭐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나 제가 좀 찾아보고요. 없으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화장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